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 애슐리, 캐서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밴쿠버 최고 기온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체감온도 37도인데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가 이렇게 로이드 타운센터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로이드 지역에 있는 이 콘도들의 시세를 좀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이드 타운센터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로이드 하면 밴쿠버의 왕십리죠. 저희 밴쿠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서 다운타운 가시기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서리, 랭리 어디로 출퇴근을 하시더라도 너무 편리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로이드입니다. 네, 로이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노스로드를 기점으로 서쪽은 버나비 그리고 동쪽은 코키틀람 지역인데요. 이 위치적 장점 때문인지 이 한인분들이 특히나 더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H마트라든지 한남마트 그리고 각종 한인 상점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도 하고요. 네, 이 로이드에는 여러 콘도 단지가 위치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콘도를 저희가 뽑아서 지금부터 함께 시세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그거 할 거야? 진짜 해? 해?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콘도는 바로 위누드 그린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개발사죠. 앤썸에서 지었고요.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콘도 두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번잡한 노스로드로부터는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비교적 한적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원베드 원베드 유닛입니다. 25층 남향 유닛으로 64만 9천불에 리스팅되었다가 지난 8월 8일 64만 5천불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동에서 거래된 다른 매물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베드 댄 2베드 유닛이 거래되었는데요. 6층 북동향 코너 유닛으로 106만 9천불에 리스팅되었다가 지난 8월 14일 106만 3천불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콘도는 바로 이 헨슬리입니다. 헨슬리를 지은 개발사는 프레스인데요. 크레시가 보통 키친에 또 힘을 주기로 유명한 개발사죠. 키친을 보시면 원베드 유닛임에도 불구하고 팬트리가 많아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게 또 장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위누드 그린과 마찬가지로 이 헨슬리에도 에어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헨슬리는 2021년에 완공이 되어 한국분들도 이미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콘도입니다. 최근 헨슬리에 거래된 매물은 총 두 개가 있는데요. 두 유닛 모두 2베드 2베드 서향 유닛입니다. 20층 유닛은 82만 8천불에 리스팅되었다가 지난 8월 9일 82만 6천불에 거래되었고요. 23층 유닛은 83만 8천불에 리스팅되었다가 지난 8월 14일 82만 8천불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온리 개발사가 지어 2019년도에 완공을 한 브루미어 콘도 앞입니다. 브루미어 콘도는 이 1층에 위치한 어메니티 시설이 또 빵빵하기로 유명한데요. 헬스장, 뭐 요가 스튜디오, 미팅룸, 파티룸, 게임룸 뿐만 아니라 미니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는 띄어룸까지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브루미어 콘도에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매물로는 원베드 댄 11층 북향 유닛이 있는데요. 56만 불에 리스팅되어서 며칠 전에 리스팅 가격 그대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와 같이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고고고! 이쪽 먼저 갈까요? 이쪽으로. 고고고! 어, 민망해라. 이쪽으로 가봅시다. 네. Let's go! 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단지는요, 바로 실루엣입니다. 이 실루엣은요, 총 두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이드역과 버킷틀람역 바로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이 로이드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과 버킷틀람에 맛집들 많이 입점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그 모든 인프라를 여러분께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루엣의 1층에는요. 세이브온푸즈, 티몰튼스, 그리고 셔플스 드럭마트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아주 편리한 단지입니다. 최근에 두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6층에 위치한 투베드 투베스의 남서양 코너 유닛이 79만 9,900불에 리스팅되었고 8월 1일에 78만 2,500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루엣 사우트 10층에 위치한 원베드 원베스트 북향 유닛은요. 53만 9,900불에 리스팅되었었고 7월 25일에 55만 800불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바로 제 뒤에 보이시는 The City of Lloyd입니다. The City of Lloyd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총 20개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높은 투자 가치로 각광받고 있는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데요. 이 The City of Lloyd에서 최근 거래된 매물 중에는요, 타워 1 33층 동향에 위치한 원베드 원베스 유닛이 있는데요. 64만 9,900불에 리스팅되었고 7월 30일에 리스팅 가격 그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요. 바로 스트라트모어 타워인데요. 바로 이 단지 건너편에 산책로와 테니스 코트까지 갖추어진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역세권의 편리함과 숲세권까지 누리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단지입니다. 최근에 스트라트모어 타워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에는요. 에메랄드 매너 3층에 위치한 3베드 2베스의 남서양 코너 유닛이 69만 9,900불에 리스팅되었었고 7월 28일에 72만 불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로이드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콘도들 시세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요즘에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마켓이 슬로우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고 나와서 보니까 콘도 매물들은 여전히 꾸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콘도들 말고도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콘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빠바이.